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유럽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5%, S&P 500 지수는 0.25% 내린 반면 나스닥은 0.1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프랑스는 전일 대비 0.24% 하락했고 독일은 0.62% 조정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테마주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긴급조치권 발동, 테마주 특별조사반 신설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지방 아파트의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기대보다 더 많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보이고 있다는데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재료였습니다. 자, 지표는 이렇게 좋았지만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데 혼조세로 보였는데요. 유럽발 악재가 여전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전략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과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북한발 루머의 장중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182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종가로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1% 하락한 1840선대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7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죠. 3포인트 하락한 518선의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는데요. 10원 이상 상승하면서 1162원대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전망이 시장의 호재가 됐고 또 에너지주가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만 각권 지수도 파란불로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네, 주간 단위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금요일 주가를 보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고 나스닥만이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켓앤 포커스 지금 바로 출발할 텐데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모와 지득자를 기대한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지난 금요일 수익을 말하다 신년 특집 방송에서 이제 곧 있으면 방향성 어떤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앞서 다른 전문가도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곡점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주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태한 단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주 이평에 지금 수렴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20주 이평이 지금 4주째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20주 이평이 4주 잘 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보시면 한 2주, 3주, 또 3주, 3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4주째 20일 이평 자체가 수렴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큰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 목요일 경우에
목요일 전후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이 한번 크게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35에서 40포인트짜리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전제 조건이 일단 월화수 자체가 장에 힘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장 자체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양, 혹도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상승 쪽으로 수요일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전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변곡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운 모양을 보이다. 제가 내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봐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를 거의 다 버려놓은 상태죠. 버려놓은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볼륨저 밴드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볼륨저 밴드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전후에서는 꼭 어떤 모양이냐면 볼륨저 밴드를 다이는 그런 효과를 한번 냅니다. 그래서 상방향으로는 1900, 하방향으로는 1800 살짝 끼는 그런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한때 상방향을 한번 깨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번 주부터 여러분부터 내일부터 기준선이 하락을 합니다. 기준선이 하락을 하면서 기준선 자체가 계속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21일평 자체가 서서히 반등하는 기준선과 21일평이 충돌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분명히 충돌장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한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반등은 제가 볼 때 도적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통스러울 때 이번에는 손절매를 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제가 볼 때는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자리에 부딪히는 이 자리까지 오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점에 지속적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저점에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큰 변곡점은 제가 볼 때 한 열흘 후에 있습니다. 열흘 후에 일목균형표 열흘 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열흘 후고 이번에 작은 변곡점 맞배기를 보일 겁니다. 맞배기 보일 때 그때 또 고점에 보통 보면 고점 목표를 설정해주면 그 가격대 오면 전화해가 내일 팔아도 되죠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고점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중국 증시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빨간불로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더욱이 중국의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중국 지표들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센티비하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에 이제 중국의 모양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중국 증시가 이제 VR 지표가 50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국 지표는 거의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VR 지표가 50을 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강세인지 약세인지는 구별이 안 됩니다. 강세의 약세 구별이 안 되고 VR 지표가 100의 가야 이제 강세 전환으로 이제 침체 이탈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VR 지표가 VR 지표로서 이제 거래량 지표로 봐서 중국 지표가 자체가 바닥을 찍은 것은 확실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예, 중국 지표는 추가적으로 하락은 저는 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새 이제 우리나라 지표입니다. 중국 지표가 안 밀리면 이제 그다음 우리나라 지표인데 그 사이 중국 지표가 우리나라 지표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일이나 영국 지수 이런 지수들이 이제 의외로 상승의 모양을 보였는데 이 이제 독일하고 영국 지수들은 우리나라하고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 영국이나 독일 지수가 뭐 하락해도 우리는 뜨고 이거 상승해도 우리 빠지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은 또 저번 상해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을 때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다우존스 지수 모양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주가는 이제 고점 12,000포인트에 지속적으로 있는데 거래량 지수가 VR 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이하로 갔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제가 볼 때는 계속 또 우리 저때 지금부터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VR이 100 이하에 내려갔을 때는 주가 다우존스 지수가 숙회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꼼꼼히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합니다. 너무 청송촌놈은 뭐 10개 종목만 뜯는다. 다른 거는 봐줄 수 없느냐. 이래서 제가 오늘 컴퓨터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입해가지고 네.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어떠냐 이런 볼 때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그 200 종목 중에 매수 들어온 게 이제 쌍용 자동차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매수가 이제 매수해도 된다. 모든 정황 조건 실적이 된다고. 지난주에 매도 종목이 많이 나왔어요. 대한항공, 한국금융주주, 강원랜드, 동국제강, 금호전기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 유지보다는 코스피 200 중에 이제 매수 종목이 매수가 유지되는 게 한 30 종목이고요. 매도 유지가 무려 코스피가 150개 종목이 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좀 계속 약세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살 때 신중하게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태로 이제 주식을 사면 이제 코스피 200 중에 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대한생명, 한국정밀화학, 이제 물론 컴퓨터 데이터입니다. LG 패션, 두산, 이런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매수하면 승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BS 금융주주, 쌍용차, 금호석유, 아세아 뭐 이런 종목은 이건 무슨 컴퓨터 데이터인데 이런 걸 한번 제가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220 종목 중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매수가 쌍용차 한 개만 나왔고 매수 유지 종목은 한 30 종목, 25 종목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이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170개 종목이 아직까지 매도 유지다. 이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보조 지표는 거래량이 굉장히 민감한 지표인데 가장 센 지표가 지금 VR 강세 진입입니다. VR 강세 진입 종목이 요즘 이제 VR, 이제 결론은 뭐냐면 VR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으로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VR 강세 전 모양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VR 지표를 100 이상 되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VR 지표, 보조 지표는 VR 지표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주지표로는 일목균형표 구름 상승 돌파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로 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해성산업부대인데 그래서 보조지표는 VR을 쓰시고 주지표는 이평보다는 일목균형표 구름 상향 돌파를 쓰시면 여러분께서 수익이 굉장히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지금 심상치 않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 저때 삼성전자 주가를 연거푸 3일 연속 보라고 했습니다. 수목금을 보라. 삼성전자가 깨지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은 제가 볼 때 반등하더라도 반등이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장이 한번 크게 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전제적인 조건이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61일평 안 갑니다. 61일평 가면 우리가 보통 주가가 61일평 다해가 주가가 뜨면은 주가는 이미 반등했다 추가적으로 뜨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강한 모양을 보일 때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 모양을 보이거나 보합 전후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뭐 이제는 저점 매수 타임이다. 물론 이 저점 지금 장 자체가 뭐 10% 20% 먹고 그런 장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께서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요일 날 이제 포스코는 전량 매도를 쳐라 이랬는데 고점에 매도 쳤는데 매도를 쳤고요. 일단 매도를 쳤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장 자체 오늘 여러분 다시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예상지수도 보면 그렇고 예상지수가 빠지는 종목 보면 지금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속 약한 모양을 보입니다. 뭐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이 이제 선물로 눈이 다 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선물로 눈이 다 가 있는데 이 선물로 간 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지금 그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 매도 치는 첫 번째 이유가 선물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거든요. 주식이란 것은 팔고 사고 해가지고 나중에 차액만 넣지만 선물은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돈을 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에서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로 씁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시중에 장이 오르더라도 오를 때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 유출되는데 지금 1월 5일자 8천억인데 이 고객 예탁금이 좀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는데 이게 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235에서 245 사이 10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한 번 붙었는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코피가 터졌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또 1조를 하방 매도하면서 또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개인들이 한번 코피를 터졌어요. 한번 터지고 다시 개인들이 샀는데 항시 개인들이 돈을 먹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목요일쯤 되면 이제 선물이 요즘에 선물 자체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은 장타를 치면 외국인들 같은 거 단타를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속이 단 상태입니다. 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 나오는 날 그러니까 매도했는 거를 환매수하는 날 주가는 분명히 35포인트 이상 뜹니다. 뜨니까 여러분께서 그 타임을 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저점 매수하는 자리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상해 증시를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상해 증시를 안 봐셔도 되고요. 상해 증시가 제가 볼 때는 이 양호 모양이라든지 형태 모양으로 봐서는 물론 이 상해 증시가 한 주, 두 주 횡보를 할 겁니다. 횡보를 하지만 상해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분명히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증시는 호전적으로 바뀔 것이다. 안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부터는 다우존스 지수를 계속 봐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심상치 않냐면 다우존스 지수가 바닥에서 65일 떴습니다. 65일 떴다면 이 65일이 여러분 아다시피 변곡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십자형 났기 때문에 주식이 보통 66일이나 77일 되면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한번 쉴 타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뭐 어제는 금요일 거 열렸습니다만 앞으로 다우존스를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장 자체가 굉장히 뭐 크게 움직일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오늘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시장 보면 여러분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면 자,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512평의 하락입니다. 512평의 하락이기 때문에 그 512평의 그 갠들이 양운이란 말이에요. 저 자체가 일단 1845 자체가 저항을 작용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12평이죠. 11위평 자체가 그 어디냐면 여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1857이 또 저항을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위평이죠. 21위평이 보면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 뭐를 제가 말하고자 하냐면요. 이평 자체가 5일과 10일, 21위평이 하락할 때 주가는 갭으로 하락하거나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당기는입니다. 보통 이평이 세 개 다 떨어지면 세 개 떨어질 때 보통 상승 그 하락 초기는 떨어지지만 아마 이 이평이 3일 세 개 이평이 떨어진 지가 지금 4일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종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투매보다는 저점 매수에 분명히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전문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항시 이야기했습니다. 올가미장이다. 올가미장이기 때문에 내가 올가미를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올가미를 놓을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올가미를 놓는 자가 돼야 된다. 결론은 뭐냐?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그리고 또 뭐 남들이 빠질 때 사가지고 기다려야지 내가 따라가면 올가미에 걸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항시 아시죠? 이동평균이 수렴할 때는 잘하면은 먹지만 못하면 코피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저점의 매수 그리고 또 금요일날 아래 꼬리 다른 모양이 갠들 차트가 아래 꼬리에 달면은 주가는 항시 반등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밀리면 저점 매수 기본적인 거 뭡니까? 분할 매수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 성성손님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 EAK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EAK 지난주에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종가 이하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한 5%도 넘는 그런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고요. 단기적인 좀 상승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약간 매물대에서 좀 소화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은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전략대로 그대로 대응하시면 이 종목 또한 또 좋은 그런 수익을 좀줄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네, 목표가가 18,000원이었으니까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네. 이 골프존이라는 종목입니다. 골프존. 이제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바로 이제 스크린 골프 쪽 그런 업체죠. 골프 시뮬레이터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현재 이제 1위 업체라고 볼수 있겠죠. 상당히 이제 그런 스크린 골프 시장이 좀 많이 팽창이 되면서 경쟁 업체들이 사실 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골프존과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네, 사실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좀 보자면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 한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브랜드 지금 상당히 인지도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 이런 진출을 위해서 일본의 현지 법인이라든가 중국,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금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현지 법인과 현지 파트너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후부터 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어떤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에는 이제 그 GS 골프 시뮬레이터 그런 판매 위주의 그런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부분에 좀 중심으로 해서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 나가면서 2분기 여름에 주로 이제 그 2분기 때좀 성수기가 좀 국한되어 있었던 부분이 4분기 이후에도 좀 성수기로 좀 바뀌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비수기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사업 구조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절적인 부분도 겨울 좀 추운 날씨 때문에 밖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골프장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스크린 골프의 어떤 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단기적인 그러한 시기도 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성장성 부분을 좀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이제 그 선운산 골프 인수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이미 좀 그러한 부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 3분기 그리고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도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4분기 때부터 실적 개선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기관의 좀 수급도 어제 상당히 좀 크게 유입이 되면서 네. 주가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 거의 한7% 넘게 그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충분히 더 상승의 방향, 바닥을 좀 잡고 상승 쪽으로 전환시켜가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만 1,0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5만 1,9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매수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6만 5,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 4만 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으로 한번 편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추천 종목 RNA바이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도가 나왔던데요. 예, 우선은 제가 RNA 바이오는 그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신제품에 대한 부분과 또 신기술이 또 본격화되면서 또 임상적인 무기간 싸움을 끝내고 그간 미래 가치에 우선해온 그 업종의 좀 특징을 보여줬다는 데 있어서 좀 올해부터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그 소폭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와주었는데요. 아직 그렇게 큰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시점은 좀 아니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뭐 조정 흐름에 대한 좀 마무리 단계를 좀 거치고, 좀 현재 박스권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손절가, 5,05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을 루멘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우량주 쪽보다는 좀 실적이 좀 가미되고 또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실적으로 늘어나고 또 전망 있는 종목 테마들로만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경제 지표의 호조세로 또 진정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쪽 이야기에서 프랑스 또 신용 등급에 대한 이런 강등성과 또 유럽발 위기 재현으로 불안한 수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인데 이런 부진한 수요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꾸준한 또 LED TV 출하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액도 좀 증가를 했는데요. 반대로 영업이익은 좀 소폭 정체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원가율 상승과 또 판관비의 늘어나는 영향으로 좀 감소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 1, 4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심 종목인 그 루멘스는 양호함 이런 펀더멘털을 좀 중심으로 또 안정적인 또 재무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입니다. 특히나 그 LED 업황 분위기 속에서도 그 LED 관련 쪽에서 또 안정적인 이런 실적 부분과 또 꾸준한 성장성으로 동업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LED 공급 과잉 시대에서도 견조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11월 그 종세쯤에는 자회사인 스토파지를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의 강세를 또 보여주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부 정책도 또 LED 조명 업체를 또 지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가로등과 또 LED 조명 시장과 관련된 분야는 또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면서 LED 조명을 또 교체를 또 의무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성을 본다면은 LED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번 2012년도에도 새로운 도약 구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닥권을 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돌파를 한 기준 매수가인 한 6,700원부터 또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여기에 매수를 임한다면 손절가는 한 6,350원으로 또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또 시장이 불안한 만큼 좀 낮게 낮추어서 한 7,7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루멘스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고품격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lus.centv.co.kr로 들어오시거나 전화번호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개장 앞두고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으로 가서 고윤기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핵심은 미국에서 유럽과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1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지표를 보게 되면 1월 12일에 발표될 12월 소매 판매도 예상치인 0.3%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주말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모멘텀 강화가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쇼핑 시즌이라는 어떤 계절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계절적인 효과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일단 9일날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는데 알코아의 분기 EPS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고 여타 기업들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유럽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목표치인 6%를 상회하는 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되려 스페인 경제장관이 그 8%마저도 초과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스페인 지수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는 것도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지속되어 왔던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EU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로화 환율도 특이적 순매도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2011년 11월 초 대비해서 무려 10% 정도 평가 절하된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럽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9일에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 12일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9일에는 독일과 프랑스 국채 발행, 12일과 13일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발행 성공 여부도 증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급하는 횟수는 적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로 목표치인 그 2개월 연속 그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춘절 이전에 지준율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발 경기 모멘텀 피크아웃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이 이러한 악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박스권 하단인 180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지준율 인하 모멘텀을 반영할 수 있는 중국 소비 관련 업종에 관심을 두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리포트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장 꼼꼼한 실적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정리부터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로 대응했는데 그래도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상당히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 S월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LG화학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하이닉스가 지난주 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으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5일 연속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SK에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19조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엘피다가 최근에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어떤 상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강한 수급을 좀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4일 연속 동반 매수를 하긴 했지만 반등은 조금은 힘겨운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특징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IT 자동차 업종의 어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어떤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쪽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최근 9거래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를 한번 본다면은 금요일만 제외를 하고 8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종 대표 좀 말씀드렸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철강 같은 경우 당연히 포스코, 그리고 화학 쪽 같은 경우 LG화, 그 자동차 같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매수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인들이
먼저 외국인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OCI, LG전자, 그리고 LG, 그리고 기업은행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네. 쪽에서는 KT, NC소프트, 삼성 SDI, 그리고 SK텔레콤, 만도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들이 여전히 통신주에 대한 어떤 매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배당, 지난주 같은 경우 어떤 배당의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배당락 이후에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도가 유발이 되면서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은 그 매도 상위 종목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데 현재 기관의 매수는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관의 매도까지 만약에 동반이 된다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셔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 외국인의 그 어떤 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30달러 이상 뭐 30달러까지 반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태양광 업황이 좀 나아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LG전자, 뭐 LG 같은 대표적인 LG 그룹주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LG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13 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 6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금 LG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외국인의 그 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20일 거래일 연속 최근 20일 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은행의 어떤 4분기 그 영업이익 을 제외하고 순이익이 그 중소기업 대출 이자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인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4천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에 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업은행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NC소프트 같은 게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네. 4분기에도 3분기에서 4분기에도 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어떤 게임즈 신작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여부를 참고를 하신 다음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두 같은 경우도 뭐 기관들이 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부터 먼저 살펴본다면은 CJ ENM, 다음 SM, 네페스, 유진테크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CJ ENM,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OCI 머티리얼즈, 컴투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CJ ENM이 지난주 공동적으로 그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1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부담이 됐던 종목인데 최근에 와서 그 광고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기관의 수급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기관의 매수를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네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관의 수급을 좀꼭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도 한번 넘어와 본다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기관의 매수로 좀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어떤 수급 대결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기는 쪽으로 따라가 보시는 그런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도 월요일장입니다. 한주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전략이 네. 필요할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네.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슈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조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유럽에 대한 이슈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조금은
덜, 어떻게 위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 먹더라도 확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게 미국을 비롯해서 국채 발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그 미국의 3개월물, 그리고 6개월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일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210억 불 정도의 어떤 입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쨌든 채권 금리를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채권 가격이 조금 미국의 달러가 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유로화의 어떤 그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저녁부터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정협약에 대한 부분을 일단 굳건히 하기 위한 어떤 회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일이 그 유동성에 관한 부분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에 관한 얘기가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시장 예상했던 대로 계속해서 어떤 당근보다는 채찍을 가져가고 있는 긴축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압박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좀 11일도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이래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12일이 조금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12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이미 예고가 된 12월 달에 예고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피치가 유로존 그 국가들이 어떤 신용등급의 전망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든지 특히나 AAA 국가들에 대한 어떤 등급 하향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무사히 넘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음 주에 대한 대비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끝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어닝 시즌, 즉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체적으로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7.9%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스타트를 지금 알코아 그리고 13일날 JP모건이 현재 시작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안 좋게 나올 그 부분들이 상당히 클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안 좋게 나올 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좋게 나온다면은 상당히 선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780포인트에서 조금 1900포인트 여전히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어쨌든 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위쪽으로 방향이 계속해서 갈 것이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1900포인트에 대한 저항권 여부 한번 계속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12월 19일 날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12월 19일 날뭐 김정일 그 사망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 시장이 큰 폭으로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출렁했는데, 단순히 이때 당시에 뭐 아리꼬리를 달았다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할 것이라 그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이 조금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12월 19일 날 한번 그 어떤 시장의 변화를 한번 본다면은, 12월 19일 날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화면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큰 폭의 어떤 콜옵션을 상당히 큰 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장바판 쪽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베시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화면을 좀 보시면은 네. 베이시스가 위쪽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출렁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다음날 상당히 좀 선방하는 흐름이 나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흐름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도 한번 본다면은, 개인들의 콜옵션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개인들의 콜옵션 동향을 본다면 장막판 쪽에서 이렇게 콜옵션에 대거 어떤 정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좀 전에 콜옵션 부분 그리고 베이시스 부분 말씀드렸는데 콜옵션 일단 정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 베이시스 동반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시장 베이시스를 한번 본다면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19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시스가 위쪽으로 큰 폭으로 이렇게 출렁해졌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19일까지 조금 연관성을 가져가 본다면은 베이시스와 어떤 연관성 그리고 코르신에 대한 대폭 정리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오늘 쪽에서 그래도 상당히 선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상 지수를 본다면 예상 지수도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광부학권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그리고 마찬가지 광부학권 출발하고 난 뒤에 1855포인트 전에서 조금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선물이 그 현물 대비해서 조금 높은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전후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현물 지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너무나 크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선물이 고평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쪽에서 만약에 이런 선물 고평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면은 제 예상대로 조금 위쪽으로 1855포인트 전후에 어떤 강부학권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난 12월 19일과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의 어떤 콜옵션 정리 그리고 베이시스의 어떤 큰 위쪽으로 위쪽에 어떤 큰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 좀 본다면은 그리고 아직까지 선물에 대한 고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님과 마찬가지로 오늘 강보합권이 예상된다라는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기관적 코스닥 쪽 기관적인 매수 종 상위 종목에서도 네. 확인해봤듯이 네. 파라다이스라는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기존의 어떤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한 200억 정도로 좀 상향 조정될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것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 좀 부가 예정이던 카지노세가 2년간 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조금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쪽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카지노세가 2년 정도 유예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부 모멘텀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8,560원에서 8,660원 정도 한번 매수가 설정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가 같은 경우에는 9,150원 정도 요 구간 정도 윗꼬리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월선이 있는 8,400원 정도 한번 손절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